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영댕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우리는 크기와 무게, 그리고 스펙과 가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은 작고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극강의 휴대성을 제공하는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박스는 심플한 스타일로 제작되었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로 제작된 어댑터는 크기가 컴팩트한 편이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19V 3.42A, 약 65W입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는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심플한 느낌을 주는 편이어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왼쪽 위에는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LG전자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위쪽에는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두께는 15.3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973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휴대성을 제공하는 노트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USB 3.2, 그리고 HDMI와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오디오 콤보, 그리고 USB 3.2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무난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13.3인치 Full HD 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치양하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베젤도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풀사이즈 79K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4인치 이하의 노트북들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숫자 키패드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키보드에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키감은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해서 마우스 없이도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라이젠 5 550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부스터 클럭은 4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8GB가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한 작업을 할 때에는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AMD 라이젠 5 5500U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서 무난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AMD 라데온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027점, 타임 스파이는 1198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463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버전과 비교해서 디자인이 개선되었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시야각 좋은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가벼워서 발표전까지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 탑재된 AMD 라이젠 5 5500U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컷 편집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보통에서 평균 9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은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에는 51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9시간 29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LG전자 2022 울트라 PC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AMD 라이젠 5 5500U 프로세서의 성능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에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LG전자 2022 울트라 P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